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2년 만인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클래식과 국악, 현대무용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통영국제음악당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식 기자, 개막 공연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죠? 조금 전 윤희상의 1979년작 서주의 추상과 함께 통영국제음악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지휘자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와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거장의 음악 세계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2년 만에 음악제가 열린 만큼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가 큰데요. 올해 음악제는 변하는 현실을 주제로 코로나19의 극복과 단절의 극복을 기원합니다. 클래식 축제답게 출연진은 화려한데요. 지붕 위의 첼리스트로 유명한 카미유 토마의 첫 내한 공연과 함께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윤희상의 곡 이나가 정원에서를 연주합니다. 드뷔시의 이마주와 윤희상의 영상을 나란히 감상할 수 있는 이마주는 동서양의 예술적 심상이 지공간을 넘어 소통합니다. 실험적인 무대도 선보입니다.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주원과 작곡가 김택수가 뭉친 디어 루나는 세계 초연입니다. 달의 변화를 음악과 춤, 노래와 영상으로 표현한 복합음악극입니다. 임채무게 소설을 원작으로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담은 판소리극 야드도 처음 선보입니다. 국악밴드 이날치는 판소리와 어우러진 모던록으로 클래식 중심 장르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지휘자 샤사 괴첼이 베토벤의 웃음과 모차르트의 눈물을 테마로 연주하면서 음악제는 대미를 장식합니다. 거리두기 좌석제로 관객과의 만남이 줄어든 대신 MBC 경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장 밖으로 축제를 확장합니다. 거장의 음악 세계와 자유로운 실험 정신의 만남,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음 달 4일까지 클래식의 향연을 이어갑니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